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현재 이번 폭우로 50여 명이 숨지고 14명의 실종 상태입니다. 주택에 침수당해 갈 곳을 잃은 이재민만 해도 만여 명이 넘습니다. 한국 중부지방에 갑자기 닥친 물폭탄 소식에 한국에 가족 친지가 있는 이곳의 한인들도 애가 탑니다. 근데 걱정돼요. 방송에 들으니까 그렇게 막 물난리가 나서 난리 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언니가 뚝섬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4시쯤 되면 집에 가서 전화해보려고요. 물난리 소식에 3355 모여 걱정하며 안부 전화를 해보는 한인들. 괜찮다고 들려오는 한마디 말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안심하고 있어요. 이 같은 걱정은 유학생들도 마찬가지. 한국 시간에 맞춰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고 부모님과 친구들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은 많이 되는데 일단 아버지가 일하시는 게 피해가 있으신 않나 그게 제일 걱정이 많이 됐죠. 가슴이 또 한편으로는 시리고. 예, 한국에 어제 막 전화를 드렸는데 일단 그래도 서울에 높은 지대에 사셔서 큰 피해는 없는데 그래도 다니시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오토바이 타시는데 그게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친구 같은 경우 집이 이제 좀 밑에 지대가 낮아가지고 물이 잠겨가지고 지금 아예 살 수도 없고 뭐 짐도 다 뭐 거기에 다 잠겨 있는 상태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편 한국 정부는 이재민을 돕고 피해 복구 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방면의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일단 복구 자금 등을 지원하고 도시 방재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주식이 요동치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민들에 대한 보상과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들로 인한 파급 피해 등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 중 비는 그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